그러니까 남자는 이뻐. 그럼 싸주는 게 아니고 도도한 거야. 아 맞아. 어 맞아. 어, 그리고 이쁘고 키가 작아. 아담한 거야. 또 이쁘고 키가 커. 몸매가 좋은 거지. 미팅 하는 게 아니라 미팅만 한 건가? 아닌데? 미팅 보면서 찾아왔네? 혹시 쌍꺼풀을 찾아보고 계세요? 아니 제가 쌍꺼풀이 요즘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쌍꺼풀 제 수술을 할까. 전 친구가 수술을 한다면 저도 성형 욕구가 같이 붙어가지고. 기동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기동이 좋아할걸요? 기동이는 업그레이드 시킨 거 해라 이럴걸요? 아니 근데 남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눈이랑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눈이랑 진짜 다르다. 화장법도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이... 무조건 크다고 좋아하는 거야. 아니 네, 기동이한테 물어볼게. 알았어. 성형해도 돼요? 쌍수해도 돼요? 성형해도 돼요? 아니 우리가 쌍꺼풀 재수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쌍수를 하고 싶거든? 응. 네, 어떻게 생각해? 쌍수를 한다고? 어떤 스타일이 궁금하다. 아 남자들이 쌍수를 쌍꺼풀이 있는 걸 좋아하는지 없는 걸 좋아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약간 원더걸스 소희랑 아니면 박봄? 너무 옛날 세대인가 우리? 소희랑 박봄 너무 옛날이야? 야, 야. 뭐 카리나 같은 스타일 윈터 같은 스타일로 가야지. 박봄과 원더걸스 소희는 몰라 얘네들이. 아 너무 옛날이었나? 어. 김고은 같은 눈 vs 네. 박현서는? 남자는 뭘 좋아하냐? 뭘 더 선호하냐? 내 생각에는 훨씬 많은 남자들이 쌍꺼풀 있는 걸 좋아하지. 그치 있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왜? 없는 것보다. 왜냐면 남자들 쌍꺼풀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 남자들이? 어. 아 그래? 근데 보통 이성을 볼 때 자기의 없는 부분을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 아, 그래서 남자들이 가슴 없는 걸 좋아해? 있는 걸 좋아해? 있는 거 좋아해.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넌 없는 거 좋아해. 넌 있는 거 좋아. 너 있잖아. 그럼 없는 거 좋아해. 아니지 난 나보다 더 큰 걸 좋아해. 그래서 나 키 큰 여자 좋아하잖아. 어 맞아 나 키 큰 여자 좋아해. 나 눈 큰 걸 좋아해. 근데 코 조그만 여자 좋아해? 입 큰 여자 좋아하겠네. 볼드모트 좋아. 막 코 아예 없는. 입 크고 이빨 크고 그 머리숱 많은 여자? 머리숱 많고 왜 왔어? 아니 그니까 아 궁금해서 왜 왔어? 너무 궁금해. 아니 공격이 아니야.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 궁금해서 아 이거 다 들어볼게.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정재열이 여자 볼 때 뭘 제일 많이 봐? 눈. 아 가슴? 아 인성. 발. 왜 그래? 재열이 발이 더러워서?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진짜 매력적인 거야. 아 진짜라니까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일화 들어보면 진짜야.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야. 과학적으로 실제로 아, 진짜? 실제 얘기야. 그리고 그 진짜 엄청난 오해가 있어. 그 몸매를 본다고 해서 가슴이 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남자는 가슴 그렇게 큰 걸 좋아하지 않아 실제로.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 다 물어봐도 가슴 큰 걸 좋다고는 해. 근데 그게 존내 막 씨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런 그 정도로 넘겨. 아 씻을 때 막 넘겨서 다시 돌려. 뭐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아니면 정보야 재미야 그러니까 하나로 가게. 둘 다 잡아보게. 아 둘 다 잡게. 둘 다 잡자. 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큰 거. 그러니까 뭐 막 너무 큰 거의 기준인 거야. 한 2 넘어가는 거. 어쨌든 뒤까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키워도 된다는 거지 내 말이. 희망을 좀 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아 좋은 얘기 해주고 싶었어. 너는 근데 개 못생겼어. 응. 족같아. 그 사귈 수 있냐? 얼굴 개 못생겼어. 근데 그 못생긴 기준도 다 그 좀 이렇게 라인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니까 씨파타치는 아니야. 그냥 상중 하타치 중에 하타치야. 기동자열 정도? 어 기동자열. 만날 수 있지. 만나고 있는데 너는 만날 수 있지. 너는 너가 생각했을 때 상중 하중에 너는 어디 들어가고 생각해? 진짜 딱 외모만 따졌을 때? 어, 외모만 진짜 양심적으로 핫도그를 빼놓고 다 빼고 그냥 외모만 그냥 외모만 성격도 안 들어가? 어 아, 아무 아니, 안 들어가 입도, 입도 말도 못해 위트 다 빼고? 어 여기 막혀있어 밑피처럼 이렇게 그러면
히파타치 아닐까? 근데 객관적이거든. 뭔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뭔가 시각에 더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 뭔가 여자는 시각보다는 아까 너가 말한 것 마음도 좀 뭔가 마음도 보고 너 다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그런 거랑 종합적으로 보면 근데 남자가 뭐 이런 거 있어. 여자는 남자가 좀 더 싸가졌다고 싫어하는데 남자는 여자 싸가졌다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이뻐. 그럼 싸가주는 게 아니고 도도한 거야.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쁘고 키가 작아. 아담한 거야. 또 이쁘고 키가 커. 몸매가 좋은 거지. 개쩌는 거지. 맞는 말이야. 그러네. 근데 그 이쁜 게 진짜 뭐 막 바비인형처럼 뭐 그렇게까지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가꾸면 다 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럼 남자들은 외모를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럼 성격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봐요? 성격 중요한가? 외모 한순간이잖아요. 약간 아니요? 첫인상 백순간이야. 백순간. 그러니까 외모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잘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 너도 그런 얘기 하잖아. 잘생긴 남자 싫다고. 근데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잘생긴 남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이야. 잘생긴 남자를 만나 어떤 여자가 말해주길 그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 맞아. 너무 잘생겼으면 얼굴만 봐도 재밌대. 그리고 얼굴만 봐도 화가 풀리고 얼굴만 봐도 그냥 다정함이 느껴진대. 근데 그게 참 나는 마음 아프지만 맞는 얘기처럼 느껴지더라고. 뭔지 알 것 같아. 나 그 화날 때 재열이 얼굴 잘 안 보잖아. 그래서 눈 감고 있잖아. 화가 나면 안타깝지만 현실 아닐까요? 그치.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근데 뭐 그게 나쁜가? 그치. 어차피 1차로 보여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시각적인 건데 그 다음은 이제 내면인데 그치. 남자가 진짜 싫어하는 여자 성격도 있단 말이야. 아무리 이뻐도 정기 떨어져. 진짜? 이건 진짜 나 더 얘 못 만나. 못 만나겠다까지 갈 정도의 그거? 내가 근데 실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진짜? 그거 궁금하다. 이건 궁금하다. 나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이 확 떨어졌어? 정이 확 떨어졌어. 진짜? 그리고 그냥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뭔가 심쿵? 나 얘 만날 수도 있겠는데? 진짜 내가 얘 못 만나겠다 싶은 순간을 누구한테 느꼈냐면 현석. 존나 설마설마 했는데. 그리고 내 이 얘기는 아닌데 사실 내가 현석한테 그것도 느끼긴 했어. 뭐? 아 그 심쿵? 어쩌면 얘랑 만나겠는데 하는 거를 여태까지 한 번 느껴봤어. 한 번. 언제? 최근에. 왜? 언제? 다 둘 다 나한테 느낀 거네? 그게 둘 다 느꼈어. 그래서 나 혼란스러운데 그럼 그건 다음화에서 풀도록 다음화에서 그래. 그 진짜 궁금하다.